아, 마사지 해주듯이? 언니 예쁘죠? 아, 내 다리 터질 것 같아 진짜로. 와, 나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안 먹고 마라탕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오늘 저 발리의 날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아, 얼굴도 어제 술 먹어가지고 얼굴 너무 부어서 짬뽕 입고 땀 빼주고 필라테스 하러 가는 날이에요. 일단 가기 전에 나의 루틴. 아, 고구마 이거 추른 줄 알아 자꾸. 이거 추려 아니거든? 와, 죄책감 너무 든다 진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제가 굶을게요. 왜 굶냐면 어제 너무 폭식을 했기 때문에 하루쯤은 공복을 좀 유지를 해야 돼. 오늘 진짜 무조건 붓기 빼야 된다. 51kg가 넘었어요 지금. 제가 나름의 계획을 좀 세워보자면 오늘 필라테스 끝나고 바로 이제 러닝 뛰고 싹 샤워해주고요. 다리 마사지 집에서 한번 싹 받고 집 청소하고 5시에 네일아트 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집에서 좀 홈케어 좀 해주고. 근데 오늘은 좀 이 붓기랑 살 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좀 촬영을 해볼게요. 마라탕에 빠져가지고 오 많이 부었는데? 그쵸 여기가 마라탕 무슨 일이지? 갑자기 여기가 왔죠. 와. 너무 많이 부었는데? 일주일 내내 마라탕을 먹는다고요? 네 일주일 하루 한 번. 좀 지겨울만한데 저 진짜 이 상황이에요. 약간 한 번 빠지면 계속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이제 좀 질리고 싶어요. 진짜 저 48kg까지 뺐었다가 갑자기 지금 마라탕 먹고 91 찍어가지고 다시. 근데 그게 이제 부으면서 찌니까 엄청 큰 것 같아요 저한테. 아 진짜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을래요. 마라탕 줄게. 너무 더워요. 몇 번 부어? 왜 안 보이지 억울하게? 이따가 붓기 빠진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엄청 부어있잖아요. 저 지금 40분 유산소 타고 이 안에 진짜 땀이 범벅이거든요? 근데 붓기가 아직 덜 빠져가지고 일단 오늘은 붓기 빼는 거에 조금 집중하면서 일단 집 가가지고 바로 로키가 쉬하랑 응가를 안 했으면 로키 데리고 쉬하러 갔다가 밥을 먹도록 할 겁니다. 나는 원래 술을 먹으면 얼굴이 이만큼 붓는 사람인데 왜 먹었을까요 제가 술을? 걸을 때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후들후들후들 걸어지는 거. 어, 쉬 안 했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했네. 오줌 싸러 가야겠다. 여러분 일단 지금 붓기가 너무 안 빠져서 이채수를 하나 더 먹을게요. 제가 원래 47kg까지 뺐었어요 살을. 제가 필라테스 처음 하러 간 날에 딱 47kg였는데 그때 보고 저한테 아이돌 혹시 연습생이시냐고 막 아,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 당시 민망했는데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정말 마르고 예뻤었던 것 같아. 이렇게 산책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밥 먹고 대충 씻고 피부과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소개받아가지고 잠깐 다녔었던 피부과인데 진짜 뭔가 피부 시술을 받고 이런 거보다도 저는 거기 다녔던 게 방송 촬영하기 전에 딱 가면은 이런 붓기 같은 걸 되게 잘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 3시쯤 가가지고 관리 좀 받고 집에 돌아와서 5시에 네일아트 받으러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호다닥 준비를 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밥을 시켜볼까요? 샐러드 보울 시켜야겠다. 476칼로리가 다이어트식이 맞아? 이럴 거면 마라탕 먹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말자. 라임폰즈 먹을까요? 오리엔탈 두부 먹을까요? 그냥 샌드위치도 먹고 싶은데 샌드위치 먹을래 그냥. 바람을 느끼는 강아지. 어? 럭키? 럭키? 코에 털이 자라가지고 뾰족한 털이거든 요즘에? 근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로키가 원래는 집에다가 무조건 쌌거든요. 밖에 안 하고.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실외 배변을 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또 줄이 묶여있으면 어? 같이 쉬는 거야? 나랑 같이 이렇게 쭈그려서 쉬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또 줄이 묶여있으면 배변을 또 안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고립된 공간을 찾아서 줄을 좀 잠깐 풀어서 오줌을 싸고 응가를 싸고 그 다음 다시 묶어야 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 안 풀고요. 정말 우리가 고립된 곳을 찾아서 푸는데 그래서 너무 얘가 까다로워서 서울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 공간을 찾느라고. 가자. 지금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데고 이따가 저녁에 우리 동네에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 공원이 사방이 다 막혀서 새벽쯤 되면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때 또 거기 갈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간, 이런 풍무 공간이 용가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 얼굴형 관리를 위한 치트키를 시술을 받으러 갈 겁니다. 방송 촬영하기 전에 약간 연예인들이 많이 받는 그런 시술이 있어요. 그냥 붓기 좀 많이 빼주고 화면빨 잘 받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걸 받아봤는데 진짜 너무 신세계였었는데 결혼식 전날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결혼을 해서 그걸 못했었다가 이제 또 서울에 이사 온 김에 또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옷은 그냥 아주 가볍게 이렇게 입어줬고 나가기 전에 요거를 섭취를 하고 나갈게요. 제가 얼굴형 관리 영상을 찍을 거긴 하지만 조금 더 뭔가 좋은 시술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얼굴형은 뼈 깎는 거를 빼고서는 정말 홈케어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술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하게 받으면 당연히 안 좋지만 붓기 정리하는 정도는 저는 시술에 도움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지금 로키 너무 귀여워 보여줄까? 로키 너무 귀여워 뭐 하는 거야? 아 어떡해 나가고 싶나 봐. 어떡해 너무 아련하잖아. 아 방금 먹은 거는 에버글로우 피에스트로 요거고 요거는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요렇게 추출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르시니아 뿐만 아니라 비오틴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피부에 좋은 이런 원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광고 보고 한번 사본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피부과 갔다가 손톱을 또 바로 할 건데 손톱 저 진짜 많이 자랐잖아요. 진짜 지저분해요. 근데 제가 원래 제 손톱 상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 손톱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해도 여기에 까슬까슬한 각질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손톱 할 때가 다 됐는데도 여기가 되게 깨끗하지 않아요? 요즘에 저 이거 진짜 많이 바르는데 완전 꿀템. 코스놀이 실크 리페어 네일 크림인데 저 같은 손톱을 가지신 분들한테 강추드립니다. 여기다 제 과거 손톱을 띄워드릴 건데 손톱이 진짜 지저분했단 말이에요. 계속 네일 아트를 해도 이 손톱이 약간 각질이 뜨고 진짜 너무 안 예쁘게 되니까 뭔가 네일 아트를 해도 되게 안 예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온 뒤로 최근에 손톱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손 씻고 여기다 그냥 발라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 손가락에다가 묻혀가지고 요렇게 그냥 약간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발라줘요. 손톱에 오일 발라주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또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에 찝찝한 게 묻으면 너무 싫어서 오일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딱 바르자마자 진짜 흡수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그냥 수시로 아까 핸드크림 바르기 싫은데 손톱 관리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강추. 진짜 꿀템이에요. 또 이따가 네일 아트 하고 나서도 그냥 오일로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오일로 마무리 안 하고 그냥 얘로 해달라고 하려고 얘를 챙겨가지고 여기. 이 가방은 재윤님이 제작하신 가방인데 너무 핫한 가방인데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고 아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저 술 마셨잖아요. 근데 엄청 웃긴 일 있었어요. 나만 웃긴 일. 갑자기 술 시켰는데 혹시 미성년자는 아니시죠? 이러시는 거야. 그거 뭐지? 이 새끼 나한테 플러팅하나? 진짜 그 생각 들 정도로 진짜 어이가 없었던 일이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내가 또 너무 자신만만하게 민증을 또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호급지겁 찾는데 갑자기 아 네 믿어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너무 웃긴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저는 말 그만하고 이제 피부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바쁜 날에 차가 막히지. 여러분 근데 서울 차 왜 이렇게 막혀요? 어떻게 맨날 10km 안 되는데 40분씩 걸리고 그러지? 나 어떻게 살았지 옛날에? 노래방 너무 가고 싶다. 제 주변에는 노래방 좋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게 너무 슬퍼요. 라타타타 울린 심장 반복되는 하루에 빠링야지 빠링야지.
제가 이거 하고 그때 진짜 방송 촬영하러 갔을 때 너무 효과가 좋았어가지고 저희 병원 오늘 오후에 오전에 전부 연예인이었어요. 진짜요? 네. 입소문으로 맞죠? 네. 입소문으로 20년 뭐 이런 거죠. 저도 생각나서 찾아올 만큼 그러니까 진짜 저 서울 오자마자 나 거기 가야겠다 진짜 바로 이러고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거 엄청 많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자주 못 오니까 거 약간 보일 거예요. 사람들 너무 놀라겠다. 안 오시는 동안 이 장비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장비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해주시는 원장님의 손길이 제일 최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군데 가봐도 다 같은 장비 써도 다 다른 아니, 것처럼 이거 똑같은 저걸로 찍어도 누가 찍는가 중요한 거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착착착 올라갔죠? 이쪽에 볼게요. 리액션 좋아. 아니 진짜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아프지 않죠? 네 하나도 안 아파요. 1년 만에 하니까 더 효과가 날 수 있죠. 근데 워낙 라인은 좋고 체지방도 없고 뭐 지금 체중을 또 그래도 40kg까지 뺄 거라니까. 네, 저 다시 진짜 돌아 마라탕 진짜 저 마라탕 먹으면 남편한테 때려달라 했어요. 그 정도로 진짜 네, 진짜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좀.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하나도. 제가 부산 살면서 너무 여유로워서 좋았는데 제가 너무 여유로워지니까 제 성격상 너무 좀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막 저는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부산에선 그럴 때도 없고 일을 막 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 와가지고 진짜 맨날 나가요. 너무 불이 나게 막 여기저기 뜨거워요? 아니요 코가 아파요? 아니요 코에 연골 들어간 느낌 나. 연골 들어간 수술 두 달 차여가지고 오케이 그래. 코에 모공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모공이 보이기 때문에 네. 거기 모공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공 좁혀주려고 네. 지금 이제 지인들 만나려고 머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머리하는 법을 많이 올리지 않았잖아요? 한 두세 번 정도 머리하는 법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소중이들이 제가 이제 평소 스타일링 방법들을 진짜 많이 궁금해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금처럼 시간 없고 좀 귀찮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머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엄청난 곱슬이어가지고 여러분 여름이 되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붙임머리까지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더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데기를 되도록이면 안 쓸 수 있게 드라이기를 진짜 활용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드라이기를 종류별로 다 갖고 있거든요. 붙임머리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드라이기 자체를 진짜 많이 바꿔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일단은 진짜 가볍고 약간 휴대성이 좋고 제가 이제 출장이나 이런 거 많이 다닐 때 얘 하나랑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많이 도움을 봤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완전 꿀템 찾았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원래는 그거 마켓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켓은 안 하고 기획전 홍보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래서 되게 아쉽긴 아쉽지만 어쨌든 너무 잘 썼던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완전 극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되게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꺾으면 이게 90도로 꺾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드라이기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머리 말릴 때 일단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바람이 진짜 세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진짜 세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잘 마르고 여행 갔을 때 우리가 드라이기도 챙겨야 되는데 스타일링도 해야 된다 할 때 진짜 너무너무 유용한 제품. 일단 얘로 머리를 좀 어느 정도 말려줄게요. 일단 얘를 다시 펴서 이렇게 노즐을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줄 건데 요 다음에는 이제 요 브러쉬를 쓸 거예요. 요 브러쉬. 이 라운드 브러쉬가 여러분 진짜 꿀템인데 제가 이걸로 중단발일 때 스타일링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얘로 진짜 한번 이렇게 말고 그 다음에 식혀주면 진짜 예쁜 C컬이랑 S컬이 같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진짜 고급스러운 그런 중단발 스타일링을 많이 했었는데 얘로는 이제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듯이 이렇게 일자로 빗어주면서 말려도 되게 일자로 잘 펴지면서 마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꿀템이고 제가 라운드 브러쉬 지금 꽂으면서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이미 채셨을 것 같은데 얘가 원래 진짜 이만했거든요. 완전 왕 컸어요. 근데 지금 이 브러쉬는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거를 저도 추가
따로 전달을 받아서 써봤는데 엄청 컸던 그 브러쉬보다 얘가 확실히 스타일링하기가 되게 더 간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얘는 조금 정교하게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기 되게 좋은 브러쉬. 이 데들이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내 머리를 빗으면 빗는 대로 얘 브러쉬가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머리에 볼륨을 띄우기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열을 되게 약하게 해주고 한 3초 정도 식혀주면 볼륨이 진짜 빵 잘 뜨거든요. 빼주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볼륨 뜬 거. 이게 볼륨 주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뒷머리도 저는 모류를 약간 고정시켜줄 때 이 브러쉬를 쓰거든요. 이렇게 90도로 넣어서 이렇게 하고 식혀주면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모류 교정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앞머리 먼저 말아놔줄게요. 이렇게 약간 결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고데기로 마무리를 좀 해주면 돼요. 오토랩 컬러 이거를 끼워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웨이브를 줄 건데 이거 쓰는 방법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머리를 감아주면서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의 배럴인데요. 이 배럴을 보시면 알파벳이 써져 있어요. 나는 이게 처음에 레귤러 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오른쪽 이거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초보자분들도 그냥 쉽게 이것만 보시고 그냥 구분해서 쓰시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쭉쭉 해줄게요. 이렇게 여러분 한쪽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거 보시면 진짜 탱글탱글하지 않아요? 지금 이쪽은 되게 푸석푸석한데 이쪽은 엄청 탱글탱글해. 이게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진짜 드라이만 이렇게 끝내놓고 나중에 이 붙임머리 경계 정도면 펴주면 되니까 이 외출 시간이 되게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른쪽 할 때는 라이트.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 게 이 위쪽에 글씨 써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되게 안 뜨거워요. 하나도 안 뜨거워서 초보자분들이 썼을 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뭔가 다칠 위험이 없어서. 여기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런 머리 있죠? 작은 머리 이거는 이렇게 말아주면 이렇게 섞여요. 그리고 이제 한 단씩 내리면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엄청 짱짱하게 잡아줘가지고 모발 양 되게 많은 편인데도 진짜 내 머리를 안 놔줘. 엄청 잘 잡혀요 진짜. 이렇게 끝에만 잘 말아주면 이렇게 끝까지 엄청 잘 말리고 얘가 끝까지 다 말아주면 이렇게 웨이브가 완전 끝까지 다 들어가요. 완전 간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보면 끝에 머리 말 때 이 뒤쪽으로 안 하고 앞으로 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밀면 이 끝에 머리가 더 많이 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갈 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대쪽 마무리 해줄게요. 앞으로 밀고 그다음에 위아래 그리고 점점 위쪽으로 열을 골고루 먹여줘요. 제가 곱슬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빗어줄게요. 배럴을 요 롤빗으로 갈아 끼우고 열을 1단계로 이렇게 꼭 빗어주는 과정을 해줘야 이 웨이브들이 다 엄청 자연스럽게 탱글탱글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꼭 필수로 해야 하는 이 뚜껑머리 펴기. 약간 샤기 컷 같은 느낌의 컷을 해가지고 진짜 이 붕 뜨는 게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눌러줘야죠 진짜. 이렇게 해주면 끝. 이렇게 하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예쁜데 나름? 보일까요? 이 여신머리. 여기서 보여줘야 되나? 예쁘구만. 그리고 여러분 마침 여기 샤크에서 3일 동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해요. 호중이들을 위해서 좀 많은 혜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꼭 봐주세요. 저는 이제 나가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TMI가 있어요. 제가 바보 같게도 오늘 꼭 네일을 해야 됐었는데 네일아트 시간을 착각해서 네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일을 내일 하기로 했어요. 이거까지 하면 너무 오바려나? 헤어 팡팡이까지 하면 오바야? 약간 구렛나루 하고 싶은데 여기. 이게 하니까 얼굴 더 작아 보이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 해볼게요. 길이 모양 어떻게 하세요? 저 일단 이거 연장 빼고 네. 그리고 그냥 길이만 유지 원래 손톱 그 길이 네, 네, 해드릴까요? 네. 오늘 자르면 엄청 시원하시겠네요. 맞아요. 연장하니까 그래도 예쁘긴 예뻤는데 맞아. 맨손톱이 시원해. 저 완전 화려한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 진짜 안 좋아해요. 네. 스톤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저 스톤 너무너무 안 돼요. 코를 파야 되는데 콧구멍이 안 들어가서 힘들어요. 아 그치 그치. 연장도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이제는 다시는 안 하려고요? 아니 이게 연장? 막 물어뜯지 않으려고. 아, 그러니까 고객님 손톱 기르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또 언제 올라와요? 브이로그? 브이로그는 아마 다음 주? 그럼 한 달 단위로 그걸 짜나요? 아니요 저는 계획을 못 해가지고 그냥 자꾸 ENFP인가? 아니 ESFP. 아 컨텐츠도 그냥 생각나면 메모장에 적어놨다가 그래도 메모장 쓰시네요? 좀 메모장 잘 안 쓰는데 진짜요? 네. 저 메모장은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적어놔요. 그냥 막 그런 거 그냥 까먹을까봐? 근데 이제 그 메모장에 적은 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 네네 네, 진짜 뭐였더라 부럽다 계획 잘 짜는 거. 저도 오래 선택 못 돼가지고 MBTI 어떻게 되세요? 저요? 그 뭐일 것 같아요? NFP 맞아요? NFJ? NFP ENFP예요. 제 친구 중에 ENFP인 친구는 내면에 약간 관종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만의 그 상대가 되는 거지. 맞아요. 제 친구도 그래요. 1대1로 느껴지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저 완전 2일 줄 알았어요. 어때요? 여기 사실 서울이요? 일단 교통 체증이 너무 힘들어. 다니니까. 너무 그러네 그러네. 진짜 막 플러스로 어딜 가던 30분 기본 베이스. 다른 건 근데 다 좋아해요. 사람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막 갈 데도 많고 친구들도 다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좋아. 어때요? 결혼하니까? 안정감 들고 조금 더 맞춰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덜 싸우게 되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 싸우잖아. 그러니까 저희 엄청 싸웠는데 진짜 싸워요. 저희는 200일 때부터 한 2년 때까지 진짜 매일매일 싸웠는데 맞아 그거 봤던 거 같아. 네 근데 이게 4년 차 되니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한 개씩 다 포기하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안정감 들고 재밌겠다. 재밌어요 진짜. 뭘 해도 얘랑 같이 할 수 있거든 이런 거. 그리고 이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떨었다 1도 없고 그럼 라운드로 잡아드릴까요? 저요? 조금 뾰족한 라운드 얄쌍하게? 네 길이가 지금 좀 다른데 맞춰드려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최대 길이로? 네 너무 소중해 이 손톱은. 한 톱도 날아가면 맞아요. 한 번 짧아지니까 자꾸 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막 물어뜯게 돼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가가지고 어쩔 수 없나 봐요. 맞아요. 훑어보고 오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와서 보려고. 근데 뭔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좀 막 컬러풀한 거 하고 싶어서 오면은 이런 실버 약간 이런 게 눈에 깔끔한 자꾸 들어. 깔끔한 거? 네. 너무 다 귀엽다. 뭐하지? 짜잔. 이렇게 손톱 예쁘죠? 요 네일 아트까지 관리 브이로그 끝. 요거 여러분 저 진짜 바보 같은 비하인드 알려드릴까요? 어제 제가 네일아트 예약을 다 해놨어요. 근데 시간을 제가 착각해가지고 네일아트를 하러 못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네일아트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손톱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자랐고 제가 그 전에 이사 준비하면서 손톱이 다 부러져가지고 손톱이 진짜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또 오자마자 연장을 해가지고 손톱이 진짜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연장한 거를 다 떼고 제 원래 손톱으로 돌아오려고 좀 존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 제가 네일아트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급하게 예약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또 마침 제 손톱 해주신 분이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떠들다가 갑자기 막 오늘 너무 하루가 너무 고됐어요. 그래서 저도 막 갑자기 졸려가지고 진짜 막 졸다가 이제 이게 끝난 거야. 너무 예쁘죠 근데? 도약돌 같은 느낌으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일단 오늘 씻기 쓸 건데 막 헤매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씻고 싶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얘를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거 코스놀이가 여러분 진짜 약간 쿠션부터 해가지고 클렌징 라인도 되게 좋아요. 사실 저는 코스놀이 제품들을 잘 몰랐었는데 제가 처음에 와 여기 되게 좋네 했던 게 폼 클렌징이랑 리베나이 리무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집에서 그거를 쓰고 있거든요. 벌써 반 넘게 써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폼 클렌징도 진짜 제 주변 지인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다 폼 클렌징이 너무 좋다고 세정력이 되게 강한데
건조하지 않은? 그래서 되게 좋다고 막 하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제품력이 너무 좋기로 유명하고 제품력이 너무 좋은 코스놀이에서 요 실크 리페어 네일 크림 요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써봤었어요. 이게 어제 제가 이거를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걸로 손톱 관리를 되게 잘 했다고? 진짜 저는 핸드크림을 너무 귀찮아서 안 바르는 사람인데 이제 이거는 휴대하면서 이렇게 손톱에만 발라주면 되니까 진짜 편해요. 그리고 그 코스놀이에서 속눈썹 영양제가 있는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그 속눈썹 영양제도 되게 유명하대요. 이 네일크림이 그 영양제랑 같은 스페셜 케어 라인이어서 완전 고농축 단백질인 실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이제 영양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좀 사용감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무겁지 않은 느낌? 이렇게 약간 꾸덕해 보이는데 이게 손등에 발라도 이렇게 되게 크리미하게 흡수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보통 우리 핸드크림 같은 거 보면 번들하게 발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절대 아니고 실크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프라이머 바르는 느낌? 오일리한 느낌도 전혀 없어서 진짜 손톱에다가 바르면 진짜 거의 그냥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톱만 관리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는 손톱 전체에 다 발라도 되는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일아트를 쉴 때 손톱이 더 깨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습관처럼 발랐는데 이제 여기부터 요 손톱 끝에까지 깨진 데다가 다 발랐어요. 그래서 얘 아니었으면 내 손톱 진짜 종이장 됐을 거예요. 너덜너덜 진짜 종이장 됐을 걸요. 그리고 여러분 손 건조하면은 호스라기 같은 거 진짜 많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왜 관리의 날에 손톱 하는 거를 넣었냐면 손톱을 예쁘게 꾸며라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되게 깔끔하다라는 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손톱인 것 같거든요. 손톱에 막 까스레기 올라와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관리를 좀 안 한 티가 나니까 저는 되게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안 해서 막 나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했을 때 더 깔끔해 보인다는 거? 남자분들이 손톱 관리를 진짜 아예 안 하잖아요. 저도 막 성범이 데리고 매니큐어 받으러 가봤 봤는데 엄청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냥 얘로 그냥 손톱만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서 그냥 핸드크림 바르듯이 관리만 해줘도 진짜 한층 더 뭔가 깔끔한 인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할인 행사를 하니까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띄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 마지막 관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나는 다리 마사지까지 해야 끝나. 제가 이것도 사게 된 게 깡나 언니 스토리를 보고 샀어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살을 빼는 이유도 그렇고 제 종아리가 전 정말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종아리랑 발목이 컴플렉스예요. 근데 이거를 일단 체형 교정도 중요하고 이 부종을 빼줘야 관리가 돼요. 근데 얘 진짜 한번 받으면 그 부종 싹 빠져요.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얘까지 해주면 진짜 완벽하게 약간 홈케어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나는 약간 압을 잘 견디는 편인 것 같은데 성범이는 압을 진짜 못 견디는데 성범이 진짜 소리 지르면서 시작하자마자 뺐잖아. 아, 내 다리 터질 것 같아 진짜로. 와 진짜 이거를 4단계로 받는 사람은 대체 어떤 강철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아버님? 우리 아빠 4단계 봐도 너 안 아프다 했지? 어떤 다리의 구조 형태를 가졌길래? 너무 아픈데. 오늘도 고생했어. 아니, 이번에 우리 채연이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어미가 고생 많았지. 입 빨리는 로키가 고생 많았지. 흥분하네. 그만해. 아프다. 종아리가 알랑말랑이던데.